지독한 폭염으로 누구보다 힘겨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사정이 좋지 않은 섬마을 사람들인데요. 마실 물은커녕 씻을 물조차 마땅치 않아 육지에서 실어 나르는 운반급수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가 섬마을을 다녀왔습니다. 부두에서 물을 채운 급수선이 쉴 틈 없이 외딴 섬을 향해 내달립니다. 진도에서 100km 1시간 반 남짓. 25가구 49명이 사는 작은 섬 복고도.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에 비소식마저 끊겨 섬 곳곳이 타들어갑니다. 우물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입니다. 한 달에 두 번 찾아오는 급수선이 섬마을의 유일한 생명선입니다. 우리 욕심 같아서는 날마다 물을 갖다 줘도 우리가 흡족하지 못할 정도인데 뭐 한 20일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순번이 안 되고 막 계속 그런다고 그러면 엄청 막 전화해야지 뭐. 폭염에 가뭄까지 겹쳐 주민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물과의 전쟁입니다. 급수선이 들어올 때마다 물을 충분히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집집마다 크고 작은 물탱크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빨래는 쌓여가고 설거지 물을 아끼기 위해 일회용품을 쓰고 있습니다. 물 걱정에 몸을 마음껏 씻을 수도 없습니다. 갖다 주면 빨래하고 물로 나서 쓰고 세수하고 세수도 못한 때가 있어요. 물이 없어서. 물 부족에 허덕이는 섬마을은 진도군에서만 24곳. 급수선이 하루도 쉬지 않고 드나들고 있습니다. 소금 없으면 못 살겠기, 물 없으면 못 사니까 섬에서는 저희들한테 물을 계속 요청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갖다 주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폭염에 비소식마저 없는 섬마을의 주민들은 하늘 쳐다보는 게 어느새 일과가 되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